네, 이번 시간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속하는 수면제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면증에서 사용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벤조디아제핀은요, 약물 특성상, 자, 이건 오래 쓸수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자, 이게 내성의 문제도 있지만, 자, 이게 또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의존성 때문에 단기적인 치료로서 제가 적응증을 받은 약제가 바로 에스타졸람, 플라제팜, 테마제팜, 트리아졸람, 코아제팜이 있고요. 특히나 이 중간에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흔히 수면 조절을 또 위해서 쓰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있죠. 자, 이게 더 이제 유명할 텐데요.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 노라제팜도 역시나 수면 조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AM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 무조건 AM으로 끝나는 거는 벤조디아제핀이구나 생각하시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자, 이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자, 에시탈로프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학생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항우울제 중에서도 SSRI 계열의 한 종류죠. 자,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약제인데, 제가 이제 학생 때였는데, 자, 어떤 선생님께서, 저 전공의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거를 SSRI가 아니라, 그냥 이제 AM으로 끝나니까,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라고 교수님한테 보고하는 걸 저는 들었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교수님은, 그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쵸, 그냥 이제 넘겼겠죠. 자, 속으로 그 전공의 선생님은 공부를 좀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넘겼겠지만, 자, 만약에 그쪽 교수님이 확인을 안 하시고, 자, 그냥 진행을 했다면 큰일 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물을 쓸 때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 그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끝에 끝나는 말로, 아, 이게 벤조디아제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에게 적용을 했다가 큰일 난다. 꼭 확인을 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일단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은요, 뭐, 다른 약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롱액팅, 숏액팅, 뭐, 인터미디에이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 작용 시간이 긴 경우는요, 우리가 밤에 이제 수면제로서 사용을 하지만 아침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는 잘 효과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잠을 잘 자게는 해주지만 우리가 구체적인 수면 구조 있죠. 예를 들면, 뭐, 렘 수면이라든지 아니면 논렘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깊은 수면, 그리고 이제 얕은 수면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변화를 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과 의존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금단이라고 하는, 그죠? 갑자기 끊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불면증이 좀더 이제 그쵸? 차근차근 호전이 되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반동성 불면증이라고 해서요, 더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감량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쵸, 효과뿐만이 아니라 부작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 또 특정군에서는 더욱더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제 저제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기전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기전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그 억제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다가 이제 가바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뭐, 그죠? 만약에 이제 약물이,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는, 그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자, 경고 투여,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꿀꺽하게 되면 위장관에서 빠르게 흡수가 되고, 이제 지용성으로서 중추신경계에 빠르게 도달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빨리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바로 중추신경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이 들어오게 되면요, 가바라고 하는 그쵸, 리셉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바 수용체 중에서 이렇게 가바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다섯 가지의 섭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뭐 델타 이런 식으로 그쵸, 섭 유닛의 이름을 지어놨고요. 또이 알파에는 뭐 알파1도 있을 거고, 알파2, 알파3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섯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건 네 개인데요, 선생님. 그쵸? 자, 그러면 보통은 알파가 두개 있고요. 베타가 두 가지가 있고, 감마나 델타가, 그쵸? 이렇게 한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이 알파의 종류가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이 알파1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수면이랑 관련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그쵸, 불안 진정 효과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랑 조금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이루어진 5개의 섬유닛으로 이렇게 그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그쵸, 우리가 약간 위쪽에서 봤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는 약간 구멍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약물이 딱 결합을 하거든요. 결합을 딱 하게 되면, 자, 이 수용체는요, 우리가 라이간드가 붙게 되면 열리는 라이간드 게이티드 리셉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딱 열리면, 자, 클로라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클로라이드는 네거티브한 전하를 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쵸, 시냅스 후에, 자, 이런 이제 그쵸, 뉴런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네거티브로 바뀌게 되면서 좀더 이제 억제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자, 우리가 파이어링 하려면 그쵸, 뭔가 액티브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더 이제 네거티브로 바뀌게 되니까 더 이제 그쵸, 파이어링 할 그쵸, 우리가 이제 뭐 발화라고 하나요? 그쵸. 이런 액션 포텐셜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억제성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진정, 수면 이런 것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쵸, 항불안, 기억상실 이런 것들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쪽 기억상실 쪽은 좀 부작용이랑 가깝겠죠. 자, 그리고요. 또 근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스파이널 코드 쪽에도 당연히 그쪽 다 이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신경계가 다 있는 거잖아요. 역시나 거기에 또 작용을 하게 되면 근이완 효과를 가지는 거고요. 또 항경련 효과도 있다. 아무래도 그쪽 경련이랑 이 근이완이랑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왜 항경련인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거고, 아, 맞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자, 바로 변연계 있죠. 림빅 시스템. 자, 이 변연계에서 우리가 또 저랑 이제 자세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포라든지 분노랑 그쵸, 막 이런 감정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변연계가 지나치게 흥분하는 걸 중간에 이런 벤조디아제핀 수용체로서 또 그쵸, 우리가 이 중간에 인터뉴런이라고 해서 이게 또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이제 그쵸, 벤조디아제핀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그쵸, 나타나서 중간에서 이렇게 억제를 또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과흥분된 이 변연계를 좀 진정시켜 줄수 있는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원래 생리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클로라이드가 네가티브니까, 아, 파이어링을 좀 줄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 수면 쪽으로 간다. 그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쵸, 약물의 이제 가바이 수용체 차이라든지 뭐 특이성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그쵸, 섬유닛의 차이도 말씀드렸고, 그쵸, 결합 위치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쵸, 그런 특이성 차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설명은 다 끝났어요. 제가 이제 그쵸, 다 설명드렸고 이제 정리만 하고 마칠 건데요. 자, 일단은 그쵸,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누웠을 때 얼만큼 빨리 이제 잠에 드느냐, 그 시간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하죠. 그걸 감소시키니까 좀더 빨리 잠에 들게 하고, 또 수면 유지를 위해서 그쵸, 총 중간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어쨌든 잠을 잘 자게 만드는 거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이제 깊은 수면을 좀 감소시키고, 제2단계 수면 그쵸, 이걸 좀 증가시키고, 아무튼 이런 구조를 좀 변화시키다 보니, 자, 개운치 못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그쵸, 상대적으로 이제 깊은 수면이 좀 감소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특성에 따라 어떻게 또 우리가 이용을 해볼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수면 개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초기에 딱 이걸 조절해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반감기가 짧은 약물, 여기에 집중해서 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반감기가 짧은 약물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면 유지가 좀안 된다. 그럼 좀 이제 좀 길게 작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긴 약물이 유용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구나. 감이 오시죠? 자, 부작용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지나치게 지속이 되다 보면 다음날까지 졸릴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진정 효과, 좀 이제 그쵸, 수면 효과가 오래 되다 보면 우리가 데이타임 중에서도 정신운동 저하가 생기면서 특히나 이제 노인에서는 낙상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그쪽 기억상실 같은 거, 인지기능 저하 생길 수 있는 것도 아시겠죠? 특히나 노인군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것들은 아무래도 많이 용량을 좀 높게 쓸수록 더잘 나타날 거고요. 고령에서는 아무래도 그쵸, 좀 대사가 느리니까 더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진정 약물을 같이 쓰는 경우나 알코올 같은 것도 좀 같이 쓰게 되면 더 많이 나타나겠죠. 위험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수면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좀더 이제 부작용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당연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면의 개시량 유지에 아무래도 빠르게 제가 아까 그쵸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급성 또는 이제 단기적 불면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성 그쵸 이런 이제 심리적 의존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는 게 아니라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사용된다 알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금단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이제 그쵸 반동성 불면증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줄이면서 그쵸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굉장히 그쵸 오래도록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제가 특정군에서 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임산부나 수요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또 이게 진정이 있다 보니 호흡 억제 때문에 또 호흡이 그쵸 좀 이제 힘드신 분. COPD 환자라든지 수면무호흡증 또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간질환, 그쵸? 간에서 이제 약물 대사가 일어나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약물에 대한 또 물질 의존 환자 있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 또 벤조디아제핀 쓰게 되면 더 의존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